세상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위험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계단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사진만으로도 아찔함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미국을 상징하는 건축물 자유의 여신상. 이 자유의 여신상 왕관 부분이 바로 전망대인데요. 이 전망대까지 올라가기 위해선 아찔한 경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보기만 해도 현기증 나는 146개의 좁고 가파른 나선 계단을 올라가야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위험을 감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관광객들로 붐비기 때문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최소 3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2세기 초에 건설된 미스테리한 건축물 앙코르와트. 당시 크메르족은 왕이 죽으면 자신들이 믿던 신과 합쳐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왕의 무덤으로 쓰기 위해 사원을 짓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앙코르와트도 그런 사원 중 하나입니다. 앙코르와트의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선 바로 이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언뜻 보면 그저 평범한 계단처럼 보이죠? 자, 그럼 이 사진은 어떤가요? 이 계단은 무려 70도의 경사가 있어서 마치 암벽 등반을 하듯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그 공포가 더 극대화되는데요. 난간을 잡지 않고는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죠. 하늘로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자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파른 경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콰도르에는 악마의 냄비라는 뜻의 팔리온 델 디아블로 폭포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거센 물줄기가 마치 냄비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바로 이 폭포의 정상에 가기 위해선 돌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 경사가 매우 심하고 폭도 좁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하는 계단입니다. 게다가 정상으로 향할수록 물보라도 심해지고 폭포 소리도 거세게 들리기 때문에 더욱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계단이죠.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하프돔.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 한쪽은 둥그스름한 돔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하프돔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하프돔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벽 쪽으로 암벽 등반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돔 쪽에 나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단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절대 아닌데요. 670m 높이의 돌산을 왕복하기 위해선 건장한 사람이라도 무려 10시간이나 걸릴 만큼 매우 험난합니다. 계단을 이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튼튼한 장갑을 끼고 올라가야 하는데요. 등반 내내 쇠줄을 꼭 잡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공중도시, 잉카 문명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이곳, 마추픽추. 마추픽추는 늙은 봉우리란 뜻인데요. 그 옆에 젊은 봉우리란 뜻의 와이나 픽추가 있습니다. 이 와이나 픽추의 꼭대기엔 달의 신전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마추픽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매우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죠.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가는 183m 길의 돌계단이 그렇게 사람들의 오금을 저리게 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곳곳에 난간이 없는 곳이 존재해서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계단이 끊어진 곳은 이렇게 허술한 나무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더욱 공포심을 느끼는 곳입니다. 노르웨이에는 세상에서 가장 긴 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플로리 발전소로 향하는 나무 계단이 바로 그것인데요. 높이 약 740m, 계단 수만 무려 4444개? 다시. 높이 약 740m, 계단 수만 무려 4,444개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단입니다.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무서운 계단이냐고 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계단을 밟을 때마다 나무 특유의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무려 4,444번이나 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어야 하죠. 게다가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왕복 총 8,888... 왕복 총 8,888번이나 이 기괴한 소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플로릴 발전소로 향하는 계단입니다. 하와이에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하이쿠 계단이라고 불리는 이것입니다.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계단은 약 4,000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올라가는 길이 너무 위험해서 1987년 폐쇄가 되었습니다. 진짜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지라 경비가 없는 새벽을 틈타 몰래 이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와이에선 사유지에 무단 침입할 경우 7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불하고 스릴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권장하는 계단입니다.
중국 무협지의 단골 배경으로 나오는 화산. 수많은 무협인들이 수련을 위해 거쳐간 이 신성한 산의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선 진짜로 무술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길이 너무 좁아 절벽에 귀가 닿는다는 계단부터 아찔한 경사의 계단까지 별다른 수련 없이 그저 산만 왕복해도 무림 고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옛날 화산파의 도사들은 어떻게 이 산을 올라갔을까요? 보사답게 축지법을 쓴 건 아닐까요? 보사는 무엇이냐? 땅을 접어달리며. 아무튼 이 화산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계단 1위에 뽑혔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시청하셨나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릴게요. 안녕.